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서의 예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크리스탈로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고기독론과 저기독론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서 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 나오고, 그러나 또 반면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가 유일하게 기록된 복음서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한복음서의 예수는 굉장히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적으로 색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영지주의 잠깐 말씀드리면 영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나드,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과 그리고 이제 영혼의 여행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여행이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발현됐다는 얘기했을 거예요. 발현, 발현되어서 나왔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영이 발현되어서 나와서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을 머물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근데 예수님조차도 이제 계속 자기 본인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고 그리고 다시금 하늘로 돌아간다는 개념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과할 처소가 많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혼의 여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플라톤 사상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플라톤 사상에서 나온 개념인데 영지주의 자들이 거기 갔다가 잘 발전시켜가지고 온 거고. 내가 지금 녹음 중이어서 잠깐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성찬은 교수님들이 약간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성찬은 요한복음 6장 51에서 59절에 주로 나오는데, 공관복음서의 성찬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관복음서에서는 This is my body. 그러니까 내 몸을 이제 기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네, 잠깐만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자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라는 그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내 몸을 기념하라.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기념하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어떤 굉장히 더 식인주의적 용어를 사용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갖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요한복음서 자체는 공관복음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성찬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제 그리스도 로마의 전승 속에서 이 요한복음 성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디오니스적인 어떤 주제들이 2장, 4장, 6장, 15장에 현재 나타나는 어떤 그런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서의 예수의 순환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적인 어떤 구도와 사상을 서론처럼 굉장히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100%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잘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서론에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부터 나와서 예수님 성령까지 딱 중단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들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거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방해되니까. 여기
저기 뭐야 이 수업을 반응해야 하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아이한테 전화해요 아이 저기 하여튼간에 아 그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견제하는 어떤 요소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순환은 이제 공관복음에도 나오는 것이지만은 영주주의의 대화와 대립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과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났다는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의 실제적인 죽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예수는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갔다는 사실들은 이제 공관복음서와의 전승과는 달라요. 여러분 그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시몬이 그걸 지고 가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실제적인 고난을 강조하고요. 예수의 최후의 말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도 예수의 어떤 인성을 더 강조함으로써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적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땅에 오시지도 않고 육으로 거하시지도 않고 또 뭐야 실제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이제 제기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그 누가의 신앙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누가복음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사회적 그 소셜 가스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의 그 2부작 누가복음의 그러니까는 후속편으로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이방인들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사도행전의 구조 같은 게 보면은 노만 페린의 의견을 따라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나는 그 구조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그 서문 1장 서문을 보면은 그 누가복음 서문이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재림의 지연에 대한 누가 신학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재림이 지연된다는 것, 재림이 곧 오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 혹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저기 뭐야 그 자기 물건을 모으는 걸 팔아서 그 바치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물건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다 놓지만 그걸 다 내다 놓은 게 일부를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사장에서 보면 바나바는 그것을 다 팔아서 귀 앞에 다 바치고 그리고 통용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일부만 감추고 그런 부분이 내가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그러면서 그 공동생활에 대한 어떤 균열이 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누가가 좀 의도적으로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집어 넣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공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 대망 열망이 있어야 지금 가능한 건데 사실 사도행전은 그 재림이 굉장히 지연되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림의 지연을 이제 해결하려는 시도가 사도행전은 아주 그 많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암시들은 미래의 불확정한 시간에 일어날 것이다. 누가복음 3장 9절 17절 10장 9절 11절 18장 7절에서 8절 그다음에 21장 32절 등에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의 임박한 종말을 단순한 예수의 명성에 대한 논평으로 이제 대치를 하고요. 이 땅에서 예수의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 향해 복음 나가야 할 것을 이제 예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묵시적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복음 20장에서 구체적인 비묵시적인 주제들로 이제 대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는 예루살렘 멸망과 임박한 재림을 이제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러한 연결을 하지 않아요. 즉 누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폐망에 대한 언급은 보다 구체적이지만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21장 24절에서 중간시대에 대한 언급을 첨가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지상의 표적들과 인간의 인자의 재림이라는 우주적 표적 사이에 시간을 길게 연장시킵니다. 누가 때가 가까웠다를 예언자들의 잘못된 기대를 참고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마가의 종말은 아직 아니다를 종말은 곧 오진 않는다를 바꾸고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을 열거하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 시대 그러면 이제 그 재림이 지연되니까 그 늘어난 그 재림의 시간만큼 굉장히 중간 시대에는 뭘 하면은 바로 교회가 이제 선교와 증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시대에 땅끝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선교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끝을 맺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누가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에 나오는 재림 이전에 수행해야 될 짧은 기간 동안 요구되는 것으로 제자들을 다루는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27절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제자도를 얘기합니다. 시간이 이제 19분이 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하도록 수업 시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